자, 85년인데 은퇴를 했어? 85년생인데 은퇴를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들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동국영처럼 더 하고 더 뛰어라. 아 근데 보기 안 좋더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너 오면서 내가 이따 봤거든. 올해 얼마나 뛰었나. 32경기나 뛰었어요. 네 32경기나 뛰었죠. 근데 이제 골이 두 골? 눈을 의심해. 눈 다시 씻고 다시 봤어. 어? 형 애들이 내가 벤치 명단에 있다는 그 이름만으로도 위협감을 준다니까. 아 근데 여기가 치치허허라고 나도 여기 자주 왔었고 그 우리 코치들도 늦게까지 좀 해가지고 센터 일 딱 끝나면은 늦어 그러면은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여기거든. 그래서 저는 처음이어서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뭔가요? 우리 마라전골이랑 저희 유린기. 유린기 그렇게 해주고 칭따오하고 연태. 아 연태도요? 중국 맥주에다가 연태를 쏙 하잖아. 그럼 향이 그래요? 연태 향이 나서 네. 좋아. 술 먹는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나저나 너 지금 올해 은퇴를 하는 거잖아. 네. 몇 년을 한 거야 그러면? 저는 20년 했죠. 딱 20년. 적게 한 거 아니네. 네 적게 한 거 아니에요 형. 형님이 오래 하셔서 그렇지 제가 너... 원래 다른 데 가면은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이 3년 더 한 거야 그냥. 오랫동안 했네 그러면. 팀을 몇 군데로 옮겨 다녔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 10개 넘을걸요? 맨 처음에 입단을 인천으로 했어. 인천, 대구. 대구 가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올라서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뭐 대표팀 가고 뭐 하고. 태양의 아들 그게 네, 그때가 대구예요. 대구인데 왜 태양의 아들이야? 대구가 뜨겁잖아요. 아, 여기 또 뜨거워 여기도 여름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이 포세이도, 뭐 라이언 킹. 뭐 이런 건데 우리 대구 있던 분이 그런 걸로 생각을 했대요. 너무 신화적인 인물이나 막 그러다가 아 아니다 대구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국말로 가자.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난 바람의 아들은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 신박하잖아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대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뭐 대구의 아들 너무 많아요. 뭐 야구 이승엽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막 대구.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아들이 딱 좋았어요. 거기서 2년 하고 이제 일본 넘어가서 주빌로 이와타 그리고 간바 오사카. 주빌로 이와타 몇 년 있었는데? 한 1년? 왜 1년이야? 보통 2년, 3년 하고 가지 않아? 2년, 3년 하는데 그 스토리가 길어요. 형 그걸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왜 너 거를 찾아봐야 돼? 아니 공부를 해야죠 아니, 지금. 앞에 앉아있고 왜 내가 그걸 찾아봐 유튜브로. 그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게 막 어디 가려다가 못 가고 막 그랬어?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적 파동 막 이런 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다른 데서 오퍼가 와서 거기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PSG예요 PSG. 네이버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근데 그때는 막 지금 같은 PSG는 아니니까 간다고 했는데 뭐 감독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빠그러졌어? 네.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이와타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와타에서는 계속 해줘라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간다고 이와타에서 송별회를 다 해줬는데 아 그러면 약간 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 뭐 이렇게 막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 얘기하고 있나 이러고 좀 불편한 거지 서로. 그럼 다른 팀을 추천해 주겠다. 너가 여기서 잘했으니. 그래서 이제 간바로 가게 된 거예요. 간바에서도 한 1년 정도? 간바에서도 나쁘지 않았죠. 이제 군대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못하고 울산 현대로 왔죠. 그게 2012년 아챔 우승할 때. 그래갖고 아챔 우승하고 이제 군대 상무 간 거죠. 그 상무에 갔다 와서 중간에 잠깐 뭐 조금 역사에 남을 일 하나 하고. 군대 수대? 네. 월드컵에서 골 하나 넣고. 아. 네. 골 형 넣어보셨죠? 월드컵? 형 한 200 몇 골 넣었잖아요. 월드컵은 나랑 안 맞아. 아, 못 넣었어요? 아, 못 넣었구나. 몰랐어요. 근데 나는. 아니, 나도 몰랐어. 아, 나 형 눈 줄 알았어. 나는 형 한 300골 넣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한 골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구나. 요즘에 다 넣으니까, 뭐, 흥민이도 넣고, 정한 형도 넣고, 뭐, 지성 형도 넣고, 다 넣으니까. 좋아? 기분이 좋아? 막 좋아하죠? 기분이 막 좋아하죠? 나온다. 아, 예. 야, 이거 근데 먹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리고 나서 카타르에서 돌아온 게 전북에서 이제 15년도에 형이랑 이제 잠깐 한 거죠. 우승했잖아. 그때 이제 발만 살포시 살짝 담그고 우승 맛 한번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제주 갔다가 제주에서 1년 하고 강원 갔다가 와 거의 안 돌아다닌 데가 없구나. 다시 울산 갔다가 거기서 이제 2년 하고 이제 대구 가서 3년 하고 마무리한 거죠. 고생했네 20년 동안. 야 그 옮겨 달라고 하면 야 이사하려고 하면 이삿짐도 그 장난 아닐 텐데. 그 이사를 결혼하고 한 6번 했는데 진짜 이거 이야기하면 욕 많이 먹을 텐데. 이사할 때마다 없었구나. 다 그래. 와이프들이 그 선수들 시합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그냥 이사를 해놔. 나도 거의 그랬던 거 같은데. 맞아.
빠빠야 갈 때는 우리 집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른 집에 이제 비밀번호랑 알려주면은 들어가면은 그냥 러브하우스처럼 이렇게 쫙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 노고를 고마움을 알잖아요. 여보 고마워. 우리 이번에 또 이사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어디 못 도망가게 할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유럽을 못 갔잖아요. 커리어 중에 제일 아쉬운 게 그거 하나예요. 야, 유럽을 못 가봤구나. 네. 한번 나가면 그냥 부딪혀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를 항상 그렇죠. 그 느낌을 알고 싶은데 못 느꼈으니까. 형님 갔다 오셨죠?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어디 빨간 유니폼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기억은 안 나지. 안 나왔으니까. 경기에 나와야지 기억을 하겠지. 경기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 아니 다 기억해요. 5학년수 제대로 하고 왔어.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동국이 형은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근호가 아마 뭐 경기장에서는 딱 봤지만 대표팀에서 맨 처음에 봤던 것 같은데. 그치? 아, 맞죠. 대표팀에서 처음 봤어요. 제일 처음 본 거는 2007년에 처음 봤고 대표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봤는데 종국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워낙 이제 저는 이제 스타를 보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멀리서 봤죠. 계속 아 이동국이라는 선수랑 내가 같이 할 수 있구나. 그때 당시에 뭐 정한이 형도 그렇고 뭐 운재 형도 그렇고 뭐 기현이 형, 뭐 영표 형 이런 형들 보면은 말 한 번 못 붙여봤어요. 맞아. 너무 까마득한 후배니까.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말 걸어준 사람이 기현이 형.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일하게 네가 대구의 이근호야? 형이 아들. 너 요즘 핫하다며?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던 거예요. 그거는 저만 기억하는. 아 동국이 형이랑 말 못 붙여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그때, 못 하잖아요. 내가 그때 되게 과묵했어. 네. 좀 무서운 선배였어요. 무서운 선배. 왜냐하면은 그 무섭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해보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동국이 형은.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저는 이제 TV에서만 보던 사람이니까 다이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선수들이 한 번씩 대표팀에 오고 그러면 그때는 약간 좀 이 부딪히기가 정말 좀 힘들었지. 네 맞아. 유일하게 뭐 경기장 안에서 좀 제가 이상한 거 한번 야! 그 정도? 얘가 오늘 나 잡으러 왔구나. 근데 은퇴한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야. 네. 그때 어떤 느낌이야?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쉽지 않냐 막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아쉬운 건 없었고요. 그냥 아, 할 만큼 했다. 아, 생각보다 많이 했다. 홀가분했어요. 오히려. 은퇴식 할 때 안 울었어? 안 울 수가 없었고. 안 울려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네. 포인트가 몇 개 있었던 건 처음에 경기장 가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 경기장 도착해서 팬분들이 이제 갑자기 내 유니폼 다 입고 와서 그날은 뭐 수고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름 갑자기 뜬금하게 막 해주고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 아 이제 진짜 울컥하고 네 울컥하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타이밍은 참을 수 있죠. 네. 이제 마지막에 교체될 때 애들이 다 이제 수고했다고 와서 이제 한 명씩 다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이러는데 뭐 팬들 뭐 해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번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터졌어? 터지려고 하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와 일부러 그 안 울려고 와 좋은 척하면서 막 애들이랑 다 하고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아, 느낌이 좀 이상하고 깔아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이 끝나고 소감 할 때 부모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빡 그런 거야. 그렇죠. 참 신기해. 네. 부모님 얘기는 얘기하는데. 하는 순간 그 터지지. 울면서 막 눈물을 참으려고 하는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 네 맞아요. 이게 버들버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할 때 부모님 딱 얘기 나오는 순간 우리 팀 애들도 여러 명 거의 다 울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을 다 아니까. 맨 처음에 팬이고 맨 처음에 서포터가 부모님이야. 네 맞아요. 엄청 울진 않고 그냥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마무리해서 끝났죠. 고생했다. 아이고 근호야 고생했어. 다 익은 것 같다. 마라. 제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유 괜찮아. 여기 왔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넌 손 대지 마. 형이 해줄게. 아 그럼 고기를 좋아하겠지. 많이 불편하네요. 못 보던 모습을 봐가지고. 뭐 눈여겨보는 선수들이 있어? 너는 봤을 때? 뭐 대구 FC 같은 경우는 황재현이라고. 황재현.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사이드백들이 많이 사이드백이 정말 볼을 잘 차고 잘했던 선수들이 정말 많았는데
갑자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 그 황지원이라는 친구가 아직 대표팀에 가진 않았어요. 올림픽 대표까지는 가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같이 옆에서 해보면은 느는 속도도 그렇고 애가 공격적이고 볼을 다룰 줄 알고 진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가 한 20년 정도를 축구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같이 뛰어본 선수도 있겠고 뭐. 근데 저는 역대급 제가 붙어본 선수 중에 형도 해봤지만 민재가 1등이에요 저는. 전 세계 해외 선수들까지. 그 누가 만들었어 민재? 민재요? 아. 지가 컸죠. 야, 걔는 뭐 막 해줄 게 없던데? 민재가, 알아서 잘하던데? 민재가 연세대에서 오자마자 전북으로 왔는데 그때 스트라이커가 김신욱, 에두, 이동국이었어. 네. 그 얘가 이 맨투맨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겠냐. 아닌데 그냥 알아서 크던데. 걔는 키는 원래 컸어. 원래 컸어. 애가 또 성격도 어린데도 대범하고. 와, 나 그때 강원에 있을 때 전북이랑 뛰는데 아직도 인상적인 게 민재가 어릴 때고 그 옆에 누가 섰냐면은 성환이 형이서 조성환. 아, 빡세다. 그때 성환이 형이 저한테 엄청 털렸어요. 제가 참 몸 좋을 때요 그때. 민재가 옆에서 성환이 형을 컨트롤하는 거야. 다 커봐야죠. 형! 정신 차려! 막 이러는 거야 막. 내가 그거 보고 와 얘는 찐이다. 임마 진짜 축구도 잘하는데 멘탈도 좋다. 내가 그때 느꼈어요. 맞아. 되게 여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 짱을 잘 봐. 짱 본다라는 게 예측을 잘한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도 있고 볼을 잘 쳐서 얘는 잘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스피드도 있고 몸싸도 잘하고. 근데 최강희 감독님이 얘를 사이드 백으로 한번 시켜본 거야. 누구한테지 막 탈다 털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 얘는 사이드 백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센터백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잘 했지. 네, 감독님이 만드셨네요. 재성이 다 형이 만들었지 또. 전북 와가지고 형이랑 방 쓰면서 참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두 번 있죠 그런 경우가. 나는 근호한테 너무 미안해. 왜 이렇게 다들 미안하지? 정환 형도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2010년도일 네, 거야. 근데 2010년도에 근호가 거의 예선전도 잘하고 이제 너무나 잘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엔트리에서 이제 근호가 제외가 됐거든. 미안했지. 근데 그때 형들이 잘 챙겨줬어요. 많이 마지막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후배 떨어졌다고 와가지고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때 순간적인 감정은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 가는 줄 알았고 저도 가는 줄 알았고 주위 사람들도 간다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이거 떨어졌어?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는 막 창피하고 숨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뭐 그게 있었으니까 4년 뒤에 또 뭔가 제가 이룬 꼴이 있잖아요. 또 하나 해놓은 게. 그거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딱 오는 순간 공이 너무 뜨거운 거지. 막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살짝 놓은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간 거지. 막지. 어떻게 막아. 막 수긍하고 약간 이제 받아들이고 막 이런 기간이 있는데 두세 달 정도는 가지. 아, 형도 비슷하네요. 저 일본에 있을 때거든요. 쉬고 오라고 휴가를 줬는데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집에 안 가고 일본에서 혼자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다 대한민국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일본에 남아 있었어 혼자. 나는 그 2002년 때는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막 술에 찌들어 있었던 거야. 저도 그랬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밑에서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또 이겼다 이거. 그 친구들이 나 덕분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월드컵을 못 본 거야. 2006년을 바라보고 4년을 버텼지만 십자인대 수술 딱 그때 다쳐서 월드컵을 나가지 못했을 때 그런 심정은 2002년도에 그때 심정하고 약간 달라. 분명히 난 인정을 받았고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못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 인천이랑 있구나. 네. 경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 형이 너무 잘했어요. 힘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아서 다친 케이스인 것 같았어요. 85분 뭐 됐는데 지치지가 않아. 네. 그때 그 몸 상태가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그때 몸 진짜 좋았어요. 상기였던 것 같아. 네. 보면서 놀랬어. 내년에 이제 해설 하지 않아? 네. 아무래도 은퇴 발표하고 나서 해설 제안이 와가지고 8년 전에 해설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땠어?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다행이다. 그게 또 네. 맞나 보다. 네. 그때 러시아 월드컵 때 한번 갔다 온 적 기억이 있는데 네. 이번에 아시안컵 해설하게 됐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사투리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계속적으로 한 번씩 거치고 나와서 느렸거든. 그래서 그거 먼저 시작하고 뭐 그 다음은 뭐
아직까지는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 지도자는 뭐 몇 끝까지 있는데? B급까지 땄어요. 이제 A급 따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제가 정말 욕심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럼. 그럴 텐데.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2, 3년을 너가 안 해본 것들 네, 하면서 그냥 쉰다고 생각을 해.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한테 2, 3년 정도는 그냥 다른 그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필요도 네.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형이 지금 이제 3년째 딱 되거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거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슬슬 눈치를 줘. 다 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이제 좀 일 좀 하지? 야, 형님이 여기서 이제 치고 가주세요. 그럼 제가 제 와이프한테 얘기할게요. 내 모티브는 동국이 형이다. 동국이 형이 3년 채웠다. 그럼 저도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근호의 제 2의 삶을 응원하면서 네, 고맙습니다.